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우입니다. 아, 오늘은 이 연습실에 지금 불이 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두울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삼도 사물놀이, 우따리 사물놀이, 영양 사물놀이가 다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어떤 꽹가리 연습을 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꽹가리 연습가락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꽹가리 연습가락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꽹가리 연습가락이 전체 다 치면은 한뭐 1분, 2분 정도, 2분 가까이 되거든요. 2분? 천천히 치면 2분 넘을 수도 있고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앞에서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휘머리 이체 도입 치는 방법, 타법 요거를 가지고 오늘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순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순서는 요걸 한 세트를 칩니다. 그랑그랑 갱깨 갱갱갱깨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그랑그랑, 여기는 뒤에 나오는 겐지겟지 겐지겟지 우리 이체 타법 있죠? 그거랑은 다르게 여기는 완전히 그랑으로 쳐주셔야 돼요. 뒤에는 지겐타법에서 발전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완벽한 그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휘머리 설명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가락은 그냥 이건데 갱갱갱객의 1번 가락을 그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갱을 그랑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 가락, 객갱, 객갱, 그랑갱, 객갱이에요. 자, 여기는 마금새로 지금 소리를 바꾸고 있죠. 마금새로 한번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땡겨서. 그랑이랑 갱은 그대로 던져주고, 그 앞에 갱갱, 갱갱은 음을 땡겨서. 갱갱갱갱 락갱갱갱 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랑을 음을 딱 땡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앞에는 그다음 여기 그랑을 땡겨야 돼요. 보면은 도입입니다. 여기까지 연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객갱 객갱 강갱 객갱. 네, 자 제가 앞에서 가락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포인트. 이 앞에 휘몰이 탑법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휘몰이 연습가락이니까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자면은 그랑그랑 갱! 요 갱에다 악센트를 꽉 줘야 돼요. 그 소리도 좀더 크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랑그랑 갱! 던지면서 그 다음 뒤에는 갱! 갱갱갱객. 그러니까 그랑그랑 갱객 갱갱갱객 네개 중에 3번 가락을 악센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뒤에 그냥 갱갱갱객 칠때 있죠. 여기는 소리를 살짝 바꾸기 위해서 소리를 밑에 다시 1번부터 그 다음에 아까 마감대 보여드렸던 것처럼 갱갱갱갱 갱갱
네, 여기입니다. 구문 그랑그랑갱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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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생각을 연습을 할 때 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도입이야말로 거의 꽹과리가 신호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악센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더 정확히 악센트를 넣어주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타법과 마금새에 집중하셔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휘몰이를 조금씩 해가지고 휘몰이 연습가락을 끝까지 나갈 거거든요. 혼자 연습하실 때 이 짝새를 연습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갱갱갱갱 하고 이제 부색 걸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휘몰이 연습할 때 요 가락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타법이나 마금새, 뭐 타점, 성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꽹과리 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